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학번 재수해서 올해 23살인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공부죠.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이 뭐 너의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봐라, 뭐 너가 좋아하는 거에 한 번쯤 미쳐봐라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생, 아니 고등학생들한테 자기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서도 다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전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면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정말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폭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뭐 좋은 대학교, 높은 대학교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선택할 수 있는 거에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른다면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랑 학과를 선택한 건 성적 때문이었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신문방송학과 그쪽이었어요. 제가 언론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신문방송학과는 인문대학보다, 그러니까 신문방송은 사회과학 쪽이잖아요. 근데 입시에서 인문대학 쪽이 조금 더 낮고, 대신 대학 타이틀은 조금 더 높게 딸 수 있는 그런 걸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학과보다는 타이틀이 우선이다. 저는 그 말 때문에 일단 대학 타이틀을 먼저 보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문학과를 쓰고, 또 하향 지원해서는 다른 신문과도 쓰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수시에서 됐어요. 영문학과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재밌거든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다만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학 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가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장래 희망이요? 저는 아까 언론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나운서 공채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이번 학기에 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부터 아나운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생각이고, 일단 필기 공부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 보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도 빼고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어렸을 때 아나운서 꿈을 가지게 해주신, 지금은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수정 아나운서고, 두 번째는 요즘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신 김주 아나운서.